어제 저에게 왜 여러분 왜이 열무가 눈에 띄었을까요? 열무가 한 단에 여러분 1,500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신탄진 장에 사실은 고추가 좀 모질라서 갔는데 고추가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고추 장아찌를 담을 때 고추가 신선한 거를 담아야 고추가 맛있지. 맛이 또 이렇게 그좀 신선하지 않은 건 맛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뭐냐면 탄저병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안 사오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김장 무하고 뭐냐면, 열무하고 같이, 뭐냐면, 김치를 담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절이는 것까지만 하려고. 왜냐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절여서, 여러분, 이 뭐냐면, 열무하고요.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여러분은 열무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까지도 절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열무가 세상 여러분 한 단에 1,500원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1,500원이 너무 싸갖고 제가 이거를 두 단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단을 사와갖고 어제 샀어요. 어제. 그래갖고 오늘 급히 안 하면 얘가 좀 이제 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있고. 아이고야, 무거운데.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잠깐만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게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있어요. 아, 열무 손질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까요? 열무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 열무를 여러분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러분 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기를 하시면 얘를 이렇게 자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원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등분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크게. 그냥 길게. 여러분 위험하니까 이렇게 길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들은 위험하시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열무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그냥 제가 오늘 그냥 이 무를 보고 흥분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무가 우리한테 보약이 되는 이 무가 김장 무가 나왔어요. 무 여러분 있잖아요. 가보세요. 좀 싸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뭐냐면 석박지를 하려다가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한번 석박지하고 열무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 걸 보여드려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알려드리려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겉잎은 다뗀 거고요. 이거는 연하게 이 안에 있는 거는 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거 뭐 이것도 같이 김치를 담는 거예요. 열무하고 섞어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뭐냐면은 무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수세미 있죠. 얘 전용 수세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안 쓰고 무조건 이 무만 닦는 거. 요런 전용 그 제가 수세미로 닦았어요. 한번. 이렇게 닦아서 지금 김장 그 뭐냐면 무를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한번 그러니까 그 수세미로 닦아서 물로 한번 헹궜어요. 그래서 손질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무하고 여러분 뭐냐면 김장무라고 해야 되나요? 가을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거를 같이 이 청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제가 한번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은 얘가 여기는 이제 잘라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잘라주세요. 한번 물을 한번 볼까?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한번 씻었는데, 조금 한번 먹어볼까? 물이 조금 있는데, 맛있나? 어쩐가? 저쪽에다 헹궈서. 무가 맵지 않네요. 맵지 않은데, 이제 조금 더 익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털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절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냐면, 이거를 다 손질을 다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이 무청은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열무하고 같이 담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볼게요. 요거는 여기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무청은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은 지금 제가 삶으려고 일단은 이 겉에는 다 뗐어요. 다 뗐고 뭐냐면은 지금 아주 연한 것만 먹으려고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손질하는 거, 요렇게 지저분하게 이거 있는 거는 지금 손질 안 해요, 여러분. 나중에 절여고 다 나서 할 거예요. 알려드려요. 이렇게 하고, 무청은, 이렇게 묻게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둘, 넷, 다섯 개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갖고 얘는 이제 무청을 먹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좀 이렇게 지저분한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요거는 절인 다음에 얘를 조금 이렇게 그 손질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물을 아우, 이 무청 얼마나 맛있는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먹었잖아. 이런 거 먹어줘야 돼 지금. 우리가 무가 나왔더라고. 무가 이제. 여러분, 우리 무가 자, 그리고 지금 이 여기에서 나온 여러분 이거 그 무청 있잖아요. 이 청은 지금은 이게 얄포로움해서 먹기 괜찮아요. 그 안에 있는 잎은요. 근데 뭐냐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서리가 뭐냐면 내리기 전에 뭐냐면 애가 이제 크면은 그때는 얘가 억셔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서 얘가 크면 뭐냐면 서리가 내린 다음에 시래기를 해야지 이게 얄포로만 이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좀 틀려요. 지금은 이게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다섯 개예요. 요거를 이렇게 지금 손질을 해놨어요. 이렇게요. 잠깐 여기를 여러분 한번 닦을게요.